머리속에서 다 나가버렸어. 이 구간 오케이 가볼까요? Tried. Okay, 그다음 let이죠. Let. Okay, 그다음 where were worn이죠. Where were worn. Okay, 그다음 hey, 이건 자는 거겠고요. wake woken이죠. Wake woken. Okay. Win one. Tell told. Right wrote written. Right wrote written. Hit. Fight fought. Fight fought. Take took taken. Take took taken. Sing sang sung. Slide slid. 또는 세 번째 여섯은 slidden도 있고요. Slide slid. Swim swam swam. 피를 한 번 더 써야죠. Shop shopped. Bite bitten. Bite bitten. Sell sold. Sell sold. Why를 I로 고쳐야죠? Carried. Read red. Read red. 오, 웬일이야? Stand stood. Stand stood. Fly flew flown. Fly flew flown. Fly flew flown. Okay, 다음 계속해서 assessment test 풀이 수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믿었나요? 안 받았어요? 오케이, 오타가 있네요. 문제에 오타가 있네요. 유스가 한 번 나와야 되는데 두 번이나 나와 있네. 오케이, you do not use가 뭐예요? You do not use. 너는 유스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사용하지 않는다. 무엇을? Your tongue, 너의 혀를 to see. 그래서 혀를 가지고 물건을 보는 사람은 없죠. 맞습니까? 오케이, 넌 사용하지 않는다. 너의 혀를 you do not use your tongue. 뭔가를 보기 위해서 to see. to taste, 맛보기 위하여 to talk, 말하기 위해서 사용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뭐 한다? A bird beak covers 한다. 무엇을? Its mouth. 맞습니까? 오케이, 새의 뿌리가 덮어줍니다. A bird's beak covers. 그것의 입을 its mouth. 뿌리가 귀를 덮어주진 않죠. 코를 덮어주진 않죠. 코가 달려있죠, 그 뿌리에. 오케이, 그 다음에 if you find a feather죠. If you find, 만약 네가 뭐 한다면? 찾는다면 무엇을? feather를, 깃털을, probably가 뭐죠? 그렇죠. 이건 저 리더스뱅크 할 때 나왔죠. 아마도 이런 뜻이요. 그것은 아마도 came 뭐 했을 거다? 왔을 거다. came은 뭐의 무슨 형? come의 과거형이죠. 누구로부터? from a bird. 맞습니까? 만약 네가 깃털을 발견한다면 if you find a feather
그렇죠. 그것은 아마도 새한테서 온걸 거야. It probably came from a bird. 오케이. 그다음 opposite이 뭐죠? opposite 반대말이죠. 반대말. spend의 opposite은 당연히 뭐다? earn이죠. earn 뭐 하다? 벌다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소비하다의 반대말은 벌다이다. The opposite of spend is earn. payout은 지불하다, use 사용하다, earn 벌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당연히 얘는 뭐 water죠. water. 물은 깊을 수도 있습니다. water can be deep. 그러면 a hill can be high 또는 a hill can be low. 그렇습니까? 높은 high, 낮은 low. A snake can be scary 하면 되겠죠. 뱀은 무서울 수도 있다. A snake can be scary. 언덕은 높을 수도 있다. A hill can be high. Okay, water can be deep 말고 deep의 반대말 뭐가 있었더라? 그렇죠, shallow도 있었죠. 물은 deep 할 수도 있고 shallow 할 수도 있고 hill은 high 할 수도 있고 low 할 수도 있고 snake는 scary 할 수도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아 귀여워 이런 사람도 있겠죠. 없습니까 여기는? 오케이. 그런 사람이 있다니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표정이 됐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opposite of above is below겠죠. 됐습니까? 뭐뭐 위에 반대말은 밑에다. The opposite of above is low. Between은 뭐예요? 뭐뭐 사이에, around는 뭐뭐, 그렇죠. 주변에, 뭐뭐 둘레에 이런 뜻이죠. 오케이, 질문입니다. When you spot something, you see a thing that is hard to see or find 되겠죠. 만약 네가 뭔가를 아 네가 아 만약은 아니군요. 네가 뭔가를 발견했을 때 When you spot something, 너는 어떤 것을 본다. You see a thing. thing은 thing인데 어떤? That is hard to see or find. hard to see or find. 뭐 하거나 뭐 하기에 보거나 또는 찾기에 어떤 어려운 이런 뜻이죠. 됐습니다. 보거나 찾기 힘든 hard to see or find. Right in front of your nose가 뭘까요? Right in front of. In front of는 여러분도 배웠는데 in front of의 반대말이 뭐죠? 그렇죠. 뭡니까? behind죠. 됐습니다. 뭐뭐 앞에, in front of. 뭐뭐 뒤에, behind. 여기에 right은 오른쪽이 아니고 무슨 뜻입니까? 바로란 뜻이죠. 됐습니까? 바로 니코 앞에 이런 뜻이네요. 바로 니코 앞에, right in front of your nose. 됐습니까? extremely, come on, extremely. 어찌? 극도로, 엄청나게. Come on, 어떤 흔한, 됐습니까? 엄청 흔한, extremely common, 됐습니까? 다음, if you read paper, you use your hands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 네가 종이를 찢는다면, if you read paper, 너는 손을 사용한다, you use your hands, 망치를 사용하진 않죠. 오케이, 그 다음에 heavy boots. 아주 두꺼운 부츠를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오케이, 만약 네가 종이를 찢는다면, if you rip paper, 너는 손을 사용한다. You use your hands. rip하고 같은 말 T로 시작하는 뭐가 있었더라? tear가 있었죠. If you are 어찌 without shoes, you are barefoot이겠죠. barefoot의 뜻은 어떤 맨발이 이런 뜻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만약 네가 신발 없이 있다면, if you are without shoes, 너는 맨발이다. You are barefoot.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어디 갔냐? 어세스먼트 풀이 있고요. 세 번째 리더스뱅크. 그래 지난 숙제는 단어였네요. 단어. 예비제시로 영어 말하기는 퀴즈 다들 뜻했나? 볼까? 자, 며칠부터 며칠이냐? 9일부터 13일까지
9일부터 13일, 9일부터 13일. 9일부터 13일이 아 이건 내 거구나. 아 성빈이구나. 9일부터 13일, 9일부터 13일 사이에 스피드 기지가 없는데요? 안 했죠? 아, 수민이. 9일 날 있네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강인 안 했겠지 뭐. 오케이. 그래서 남아서 백점 제출하고 가시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거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잘못 봤나요? 여기에 보면은 이게 9일 날 제가 올렸던 거고요. 여기에 보면은 뭐 이렇게 써 있네요. 그렇죠. 오늘 숙제 의미 제시 단어 제시 두 가지 모두로 학습하고 의미 제시로 영어 말하기 시험 준비하고 스피드 퀴즈 100점 맞추래라. 됐습니까? 네, 이 숙제에 대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는 지금은 공부했습니다. 얘는 조사하기 숙제 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1회 녹음 전송하라고 했고요. 녹음해서 보냈죠? 그렇죠. 네, 프리해뒀습니까? 문제문 프리해뒀습니까? 펼치세요. 오늘은 조사하기 숙제됐던 거 검사하고요. 그 다음에 끊어읽기 번역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내용 파악과 선생님이 수업할 내용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수업 후에 숙제는 좀 제가 가르쳐줬던 것들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녹음 한번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오케이. 이래서 리더스 뱅크 원이네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선생님이 조사해보고 싶다 했는 건 def가 들어가 있는 예문이었는데, def가 들어간 예문, 성빈, 뭐가 있던가요? 숨어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단어장 이제 하나씩 만들어두세요. 제가 앞으로 이런 숙제를 계속 시킬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단어장 쓰는 요령을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공책이라고 치는 거죠, 이렇게. 공책이 한쪽 면입니다. 공책을 펼치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건데, 되게 땅따먹하게 못생긴 공책이네. 줄이 뭐 이렇게 있는, 뭐 어떤, 줄이 있는 거 쓰는 게 낫겠죠. 줄이 뭐 이렇게 쭉 있을 겁니다. 쭉 있을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def에 대해서 조사했으니까 def를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def는 무슨 시다? 어떤 시다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책에 있는 대로 형용사 이래 되고 사전에 나온 대로 형용사 아니면 뭐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뭐 이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무슨 시인지 쓰시고요. 그 다음에 def의 뜻은 청각장애의 귀먹은 이런 뜻이죠. 뜻 쓰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예문 조사해 놨으니까 여기다가 밑에다가는 def가 들어간 예문을 이렇게 쭉 쓰면 되겠죠. 그래서 조사해온 게 뭐가 있나요? He is almost totally deaf. 뭐? By 18, 18, 14, 18, 14, 14. 됐습니까? 그럼 얘뭔 소리든가요? He is almost totally deaf by 1814. 그러면 거의 완전히 어떤 상태다? 귀가 안 들리는 상태다. 몇 년도가 되었을 때? 1814년도가 되었을 때. 그래서 이 희는 누구든가요? 베토벤일 것 같네요. 맞습니까? 네, 베토벤이 귀가 안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어장을 여러분들 만들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럼 이 단어장은 여러분들 재산이에요. 고등학교 때까지 잘 가지고 계세요.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ef에 대해서는 이런 것도 배워봤고요. 그다음에 when. 수민, when이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렇죠? when이 어떤 뜻이 있던가요? 때, 뭐할 때란 뜻도 있고 또 언제란 뜻도 있고 또. 오케이,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다 찾아왔네요. 그렇죠? 여기서는 뭔 뜻인가요? when 이 뜻이 누가 뭐뭐 할 때입니까? When he was a little boy가 무슨 뜻이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when은 누가 뭐뭐 할 때란 뜻도 있고 언제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he was a little boy는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묻지 않으니까 when은 무슨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다음 계속해서 for this reason. for this reason은 그냥 뜻 조사해보라 했는데 for this reason의 뜻이 뭐죠? 예문이었나요? 아무 얘기도 안 했나요? 예문? 아, 그거였나요? For this reason, the teacher thought that he was stupid. 이거 해석하라는 거였나요? 아, for this reason을 한글로 해오라 그랬죠? 네, 그렇죠? 왜 뭐였나요? For this reason에 그럼 조사해보고 얘기해 주세요. 아, 그렇죠. 그럼 그걸 한글로 고쳐본 겁니까? He could not hear the lessons in school. 의 뜻은? 그렇죠. 그가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누가 뭐 했다? The teacher가 thought 했죠. That he was stupid.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at.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렇죠? that's 여러 가지 뜻인데 어떤 뜻이 있나요? 수미 저건 이런 뜻이 있죠. I like that. 또 응? 그? 저란 뜻도 있죠. 또 무슨 뜻도 있나요? 잘 모르겠다. 그래서 무슨 뜻이 있다라고 저는 선생님이 얘기한 적 있냐면 누가 뭐뭐 한다죠. 누가 뭐뭐 한다 이러면서 뭐만세 뭐만세 독립만세. 다시 말해 완벽한 문장이죠. 완벽한 문장. 누가 뭐뭐 한다를 뭐로 바꿔버린다.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이제 약속할 거야. 뭐 만드는 대시라고 할 거냐면 뭐 만드는 대겉 만드는 대시라고 얘기할 거예요. 겉 만드는 대. 이런 대도 있죠. 이거 원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고 합니다. 중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야. 겉 이러니까 무슨 시란 얘기입니까? 이름시라만 이름시를 만드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명사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이제 이름시라고 안 그러고 학교에서 명사라고 할 거예요. 학교 가면 동사라고 하다시라 안 그러고 뭐라 그런다? 동사라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시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한다? 형용사라고 하겠죠. 어찌시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한다? 부사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준비된 교재가 있으니까 곧 시작할 겁니다. 문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데도 있는데요. The boy that is in the room is my friend. 이런 데도 있잖아, 그치? The boy that is in the room is my friend. 이런 데를 보고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합니다. 어떤 시 시작합니다. 데도 있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만나본 데들은 이런 데들이 있었어요. I like that. 난 저게 마음에 들어. I like that book. 난저 책이 마음에 들어. 그다음에 I know that he is a doctor. 나는 안다. 뭘 안다? That he is a doctor라는 것. 그가 의사라는 것을 안다. 겉 만드는 데. 그다음에 the boy that is in the room is my brother. 보이는 보이인데 어떤 보이? 그방 안에 있는 소녀는 그방 안에 있답니다. 그방 안에 있던데 얘 때문에 그 어떤 보이? 어떤 보이? 방 안에 있는 소녀는 is my friend. 누구다? 내 친구다.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한다는데 이 중에서 여기서 대신 당연히 뭐겠다 얘겠죠. 3번에 대해서 역할하고 있죠. 본문에 나온 대신 3번에 대신 없네요.
예, 이제 앞으로 이제 한번 가르쳤으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that을 잘 구분할 거예요. The teacher thought that he was stupid, but Edison's mother knew her son was really smart. 예, 성빈이 잘했네요. knew하고 her son 사이에 뭐가 날라가 버렸죠? 예? that, 그렇죠. 뭐한 대십니까? 네? 지금부터 어떤 시를 시작한다? 좋아. 알고 있었다는 알고 있었다는데 어떤 알고 있었다? Her son was really smart in 알고 있었다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 생략된 데는 뭐한 데시다? 여기에 생략된 데는 그러나 누가 뭐 했다? Edison's mother가 뭐 했다? knew 했다. 무엇을? Her son was really smart라? 뭐 만드는 데? 건반 독립만세를 또 잡아와서 건 만들었네요. Her son was really smart라? 는 것을? 에디슨스 어머더가 뭐 했다? 뉴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건 만든 대신입니다. 그러니까 now she took him out of school and taught him at school. 수민, and하고 taught 사이에 생겼던 말은 뭐든가요? 응? her? 응? her가 생겼습니까? okay. 그래서 동의하십니까? 전에 생각은? 그렇죠, she죠, she. 누가 뭐 했다? She took him out of school 했으며, 그리고 누가 뭐 했다? She가 taught 했단 말이죠. 누구를? him을 어디에서? at home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he가 생략됐습니다. She took him out of school and she taught him at school. 오케이, 조용히 하시고요. 이놈의 카톡씨. 수업에 방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부분. 자, because of하고 because의 차이점은 찾기가 좀 어려웠을 텐데. 그래서 수민이가 찾아온 차이점은 뭐가 있나요? 찾아오긴 찾아왔어? 코드는 앞에 쓰고 비커 조금 뒤에 쓴다? 그렇게 봐요? 또 나이가 더 비커즈는 조사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 여러분들이 아직 문법적 지식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찾아봤지 않을까? Because of와 because의 차이점 이렇게 치면 나오잖아 구글에다가 빼꼼쌤이 이 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선생님마다 설명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와우 벌써 보기만 해도 막 질릴 것 같네요. 차이점이 뭔가요? 학생이 이렇게 물었나 봐 빼꼼쌤한테. 차이점은 뭐죠? 자꾸 헷갈리는 이유 뭘까요? 어쩌고저쩌고 because와 because of를 자주 혼동한 사람은 절과 구의 차이를 몰라서 벌써 절, 구 말하니까 막 벌써 초화불량 걸릴 것 같죠. 자, 선생님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because 뒤에는 누가 뭐 한다가 온대요. 알겠습니까? 그게 접속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접속사라는 설명이야. because 뒤에는 뭐가 온다? 누가 뭐 한다가 온대. 예를 들어서 I was sick 이런 게 온단 말이야. I was sick. I was sick. 누가 뭐 했다? 내가 아팠다 이 말이죠. 그러면 because I was sick은 무슨 뜻이다? 내가 아팠기 때문에. 그 다음에 because of 뒤에는 그냥 뭐가 온다? 여기 none이라고 써있네요. gerund이라고 써있네요. 것이 온단 말이야. 니 때문에 이렇게 쓴단 말이야. 니 때문에 because of you. 이것 때문에 because of this. 됐습니까? 그 자동차 때문에 because of the car.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because는 누가 뭐 하기 때문에를 만들고요. because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because of는 니 때문에 이런 거 쓰세요. because of you.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네가 뭐 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할 때는 because you slept 뭐 이런 식으로. 차이점 알겠습니까? 그걸 나중에 그게 이제 얘는 뭐다? 얘는 전치사다. 이 말이고요. 전치사는 무슨 시 앞에 온다고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름 시 앞에 온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In the room.
on the river 이렇게 in, on 이런 거를 전치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것만 온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제 문법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He lived in a silent world. Okay, silent는 예문을 줘서요 그랬네. silent 들어간 예문 뭐가 있던가요? 이번엔 성빈이 차례네. 와우. However, almost half stayed silent. 그런데 거의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같이 있었고, about 뭐에 대해서, about their experience, 그들의 경험에 대해서. 오케이. 그다음에 silent 동의어는 뭐가 있던가요? 뭐라고? 보이스 어디 뭐? 아, voiceless. 아, voiceless. 그렇죠. voiceless가 있겠네요. 그렇죠. voiceless. 아, 되게 어려운 거 찾아오셨어요. voiceless. 이런 것도 있지만, 뭐야,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는 be quiet. 이런 것도 있죠. quiet.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비슷한 말들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반대말은 뭐가 있던가요? 그렇죠. noisy. 이런 거 있죠. noisy. loud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이런 거 조사해봐라, 지금 보이는 거 이런 거 조사해봐라는 어디에 쓰라고요? 단어장 알겠습니까? 단어장에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때는 뭐 단어가 크게 어려운 게 안 나, 중 1, 2 때는 단어가 크게 어려운 게안 나오는데 중3 때부터 시작해서 단어가 막 갑자기 어려워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단어가 진짜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어장을 만드는 방법들 이런 것도 익혀오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성빈이 however는 일단 however의 뜻은 뭐예요? 그렇지, 막 뒤져야 될게 많네요. 그렇죠? 저렇게 예쁘게 잘 정리했는데요. 여기 보기가 힘드네요. 단점이. 그래서 선생님이 단어장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조사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이건가? however 뜻은 뭔가요? 뜻이 아닌가? 일단 however의 뜻은 뭔가요? 조사해보지 않아도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뜻은 잘 모르겠습니까? 수민이 생각하기 however의 뜻은 뭐예요? 하지만, 하지민 말고, 그렇습니까? 하지만, 그러나,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however, 앞과 뒤에는 서로 어떤 관계가 붙는다? 반전이 있는 거죠, 반전. 그렇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파. 학교를 가야 돼. 그렇죠? 그러면, 그는 아팠습니다. 이런 말 나온 다음에, however, 그는 학교 갔습니다. 이런 거. 비가 와야, 뭐 친구랑 같이 야구하기로 약속을 했어. 비가 내려. 그러면 비가 내립니다. However, 그러나 우리는 야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반대되는 상황에 연결하는 게 바로 뭐다? However다. 선생님 왜 이런 거 조사해오라 그러냐면은 앞으로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 however가 들어가는 자리에다가 빈칸을 딱 써놓고요. 여기에 들어가기에 적당한 걸 모르세요. 이럽니다. However, and, 뭐, so, 뭐, in fact, 이런 말들 중에 골라라. 그러면 however, 앞에, 뒤에, 서로 좀 이따 살펴보겠죠. 우리가 끄덕이게 하면서. 왜 이 자리에 however가 올 수밖에 없는지를. 그래서 앞, 뒤에 뭔가 반전이 있기 때문에 however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지민이 차례인가? it에 대해서 조사해온 거. He didn't feel bad about it. 자, it 같은 걸 보고 이제 뭐라 그래? 문법적으로 대명사라고 할 거예요. 대명사는 뭔가 대신 왔죠. 처음 해보니까 어떻게 조사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쵸? it은 뭐 대신 왔습니까? 우리말로 얘기해볼까요? 뭐 it에 대해서 조사한 거 뭐 아무거나 얘기해보세요. 어? 아니 뭐 it에 대해서 조사해오라고 했으니까 나름 조사를 해봤을 거 아니야. 뭐든 상관없어요. 얘기해보세요.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이제 처음 해보니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조사해야 될지 모르겠죠. 수업하면서 이제 알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this도 마찬가지죠. 이거 대명사죠. 지시 대명사고요. this에 대해서 조사해온 거. 뭐 아무거나 얘기해보세요. 조사해보고. definite 대신 왔다? definite means he didn't have to care about. 뭐 좋고요. 틀리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meant 뒤에 뭐가 없어졌죠? that 뭐 하는 대시죠? 오케이. He didn't have to care about other people's words. 독립만세네요. 그렇죠? He는 뭐 했다? Didn't have to care about other people's words 였다라 는 것을 뭐 한다? 의미했었다. 이 말은 의미했었습니다. He didn't have to care about other people's words라 는 것을. 그래서 겁 만드는 뜻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 겁 만드는 뜻을 뭐 해버릴 수가 있다? 생략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이번에 성빈이네. Didn't have to 예문 뭐가 있나요? 봐야겠어. So I didn't have to do any of the contracting. Any of the contracting. 예, 그래서 일단 didn't have to의 뜻은 뭐예요? didn't have to의 뜻은 뭐뭐 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뭐 그는 뭐뭐뭐 뭐, 뭐 계약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예문으로 찾아온 것 같네요. 예문은 그 내용을 뭔 뜻인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제 문장에 예문 전체의 뜻을 쓸 필요는 없지만 그 예문 찾는 것 중에 내가 모르는 것을 밑줄 쳐놓고 무슨 뜻인지 이렇게 써놓는 게 도움이 되겠죠. didn't have to는 과거에 뭐뭐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얘기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수빈이구나. thought는 무슨 시예요? 여기서 thought는 instead he could give all of his thought to his work. thought는 무슨 시든가요? 자꾸 친구한테 자꾸 물어보는데 내가 뭘 조사했는지 모르겠죠. 너무 많이 써가지고. 여러분들 처음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성빈이 무슨 씨인 것 같아? 이름 씨인 것 같아. 이거를 조사해오란 이유는 thought는 이름 씨로서는 뭐? 생각. 그 다음에 하다 씨로는 think의 무슨 형? 과거형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사해오라고 시킨 거죠. 그래서 여기 thought는 무슨 시다? 이름 시, 그의 생각이란 뜻으로 쓰였죠. 오케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야 이거? 왜 이거 있어? 오케이. 그래서 끊어읽기를 통해서 문장을 우리가 끊어읽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선생님 맨날 하는데요. 첫 문장 누가 뭐 했대요? 누가 뭐 했? 누가 토마스 에디슨이 뭐 했다? became deaf 했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when he was a little boy. 그래서 토마스 에디슨 아는 사람이죠. 그렇죠? 옆집 아저씨잖아요, 그쵸? 그렇습니까? 옆집 아저씨가 어떤 상태가 되보셨다? 귀먹은 상태가 됐죠. 안 들리시게 됐대요. became은 뭐에 무슨 형? become의 과거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뭐가 와야 돼요? is가 아니고 was가 오는 거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할 거냐? 앞으로 여러분들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 CJ17이라 그래요. 그렇습니까? 귀먹은 상태가 됐습니다. 언제? when he was a little boy. 그가 뭐였을 때? 꼬맹이였을 때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 그렇습니까? 그래서 when의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when의 뜻이 누가 뭐뭐 할 때가 된 이유는 was he a little boy가 아니죠.
됐습니까? He was a little boy. 이걸 보고 무슨 문의 어순이라고 이제 학교에서 얘기할 거라면 평범한 문장의 어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문장의 순서가 누가 뭐 했니가 아니고 누가 뭐 했다이기 때문에 when의 뜻은 누가 뭐 했었을 때 이런 걸 이런 역할하는 녀석들 보고 뒤에 뭐가 오는데 뒤에 누가 뭐 한다가 오는데 누가 뭐 한다를 누가 뭐 했을 때 누가 뭐 한다를 누가 뭐 했기 때문에 누가 뭐 한다를 누가 뭐 한다라는 것 만드는 애들을 모두 모아서 우리가 뭐라면서 배울 거냐면 이렇게 배울 거예요. 됐습니까? 이것도 문장이고 이것도 문장이죠. 문장과 문장을 얘가 뭐 해주고 있습니까? 붙여주고 있죠. 됐습니까? 그런 애들을 보고 모아서 뭐라고 부른다? 접속사라고 부른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부분은 누가 뭐 했대요? He could not hear what the lessons were in school. 그렇죠. 그는 들을 수가 없었죠. 그렇죠. 무엇을 수업을 어디서? 학교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이유 다시 말해 어떤 이유 때문에 for this reason은 뭐 대신 왔다? 요거 대신 왔죠. 됐습니까? He could not hear the lessons in school. 그러면 얘를 이렇게 for this reason 떼버리고 for this reason 떼버리고 어떻게 해서 집어넣어도 되냐? 여기다 because를 넣어도 되겠죠. Because he could not hear the lessons in school, the teacher thought that he was stupid.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맞죠? Okay. 그래서 for this reason은 이거 이러이러이러 했기 때문에 라는 의미로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Edison could not hear the lessons in school 했기 때문에 the teacher thought 선생님이 뭐 하셨다? 생각하셨죠. 여기에 있는 thought는 무슨 시고 하다시죠. think의 과거요. 생각했다. that he was stupid라 는 것을 Edison이 어땠다라는 것 바보 멍청이라 는 것을 생각했다. 그렇습니까? 무엇을 생각했니? 말고 잠깐 could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야겠습니다. could는 뭐에 무슨 형? could는 뭐에 무슨 형? can의 과거형이죠. 그렇습니까? 이게 전부 다 옛날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became, was, could not hear. could는 뭐기 때문에? 조동사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 동사의 원형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heard 쓰면 안 돼요. hear, heard, heard, ya 이러면서 여기 heard 쓰면 안 됩니다. could가 벌써 can의 과거니까 얘는 원형이 온대요. 오케이. 여기도 또 thought가 오고 있죠. 생각했었다. that he was stupid. but 그러나 누가 뭐 했대요? Edison's mother가 knew 하셨죠. 알고 계셨죠. that her son was really smart라 는 것을 her son 이름이 뭐예요? 에디슨이죠. 그녀의 아들이 정말로 어땠다라는 거 똑똑했다라는 사실을 엄마는 알고 있어. 우리 아들 정말 똑똑한데. 오케이. 그래서 she는 에디슨 mother 대신 왔죠. 그녀가 뭐 했습니까? took 했죠. 누구를? 에디슨을 어디로? out of school. 그렇죠. 학교를 자퇴시켰고 and 그리고 누가? she가 taught 에디슨 했대죠. taught는 뭐에 무슨 형? teach의 과거형이죠. 가르쳤단 말이죠. 어디에서? at home. 집에서 홈스쿨링 하셨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뭐 됐다? Edison was lonely and shy 했었대죠. 왜? because of his deafness. 자, his deafness. 앞만 길어봤자 뜻은 그의 청각 장애죠. 앞만 길어봤자 뭡니까 이거? it이죠. 그러니까 because it이 아니고 뭐 해야 된다? because of it. 그것 때문에 그의 청각 장애 때문에 어떻고 어땠다? 외롭고 수줍음이 많았죠. 그래서 에디슨은 뭐 했대요? 엄마야? 에디슨은 뭐 했대요? 살았대죠. lived at 어디서? in a silent world에서 침묵의 세계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자, however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아무것도 안 들리는 침묵의 세계 속에 살면 어떨 것 같아? 아무것도 안 들려. 기분 행복하겠어요? 아니죠. However, 그런데도 he didn't feel bad. 그는 어땠다? 기분 나빠하지 않았죠. 무엇에 대해서? about it. 그것에 it은 그러니까 뭐 대신 왔어요? he lived in a silent world 대신 온 거죠. 그가 뭐 해야 했던 것에 대해서? 그가 좀 고요한 세상에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뭐 하지 않았다? 기분 나빠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오고 있다? However. 이거 비워, 이런 거 비워놓고 시험 문제 무지하게 나와요, 앞으로. 그렇습니까? 오, 침묵의 세계 속에 살았어.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았을 텐데, 그런데 however, he didn't feel bad about it. 그렇습니까? 그래서 Edison later said he, 여기 들어갈 답은 뭐든가요? He loved being deaf겠네요. 3번이죠. 그렇죠? They said 뭐 했다? 말했다. 뭐 했다고? 좋아했었다고. 어떤 상태인 것? 비먹은 상태인 것을 loved 했다고. 비먹은 게 좋았어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Why?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왜 귀먹은 게, 어, 이 사람 정말 이상하죠. 에디슨 이상하죠. 귀먹은 게 좋다고 얘기했어.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He couldn't listen to other people. 그럼 뭐 했다?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말이 뭐 한다? 의미했다. 그러니까 this는 못 해줬어요. He couldn't listen to other people 한다라? 는 것이 의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그러니까 디스에 대해서 조사해오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해석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뭐 했다? 의미했었다. 그가 didn't have to care about, 뭐 할 필요가 없었다? 신경 쓸 필요가 없었죠. Other people's words, 무엇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단 말이에요. Instead, 뜻은 뭐예요? 대신해줘. 그럼 뭐 하는 대신에? Care about other people's words 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의 하는 말을 신경 쓰는 대신에. Who could give? 뭐 할 수 있었대? 줄 수 있었죠. 뭘 줄 수 있었어요? 그의 모든 생각을. 누구에게? 그가 하는 일에. 그러니까 자기 하는 일에 완전 집중할 수 있었다는 얘기. 오케이, 다 못 끝냈네요? 오케이, 3분 오버했다고 생각 미워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수고들 했습니다.